저는 하이맥 클리닉 운영하고 있는 김혜은 원장입니다. 저희 맥 클리닉은 메타 아날리시스 앤 플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대사의 이상을 분석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사고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제가 클리닉을 개설했는데, 실제로 그 환자분들을 진료해보면 그런 니즈를 가진 환자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대사 증후군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 병원에서는 조금 이제 식이요법을 먼저 시작하는데요. 그럼 고지혈증이나 인슐린 혈증은 우리가 꼼꼼하게 식사만 잘 체크해 주더라도 금방 생각보다 다른 시기에 많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사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몸 안에서 잘 분해 흡수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난 다음에 개설되는 전 과정을 통틀어서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대사에 앞에 좋은 말씀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로스하게 어떻게 대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되고 밥을 먹으면 밥이 되는 그림이죠.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은 이미 200년 전에 1848년에 안텔름이라는 법률가이면서 글을 쓰신 분이 있으셨다 해요. 이분이 이식예찬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하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누군지 말해보겠다. 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이 2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주 유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당신이 먹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것이 몸에 들어와서 잘 분해되고 흡수되지 않으면 오히려 염증의 소스로 작용이 되고 엔도톡신이나 자가면역 질환에 본인으로도 작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분의 소화 흡수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는 음식은 총 25톤에서 50톤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음식을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해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하는데요. 이 동영상은 소화의 전 과정을 가볍게 표현한 동영상이라서 제가 골라왔습니다. 그냥 편한 말씀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omprised of 10 organs covering 9 liters and containing over 200 specialized cell types, this is one of the most diverse and complicated systems in the human body. Its parts continuously work to fulfill a single task, transforming the raw materials of your food into the nutrients and energy that utilize. Spanning the entire length of your torso, the digestive system has four main components. First, there's the gastrointestinal tract, which is the channel that transforms your food and has an internal surface area of between 30 and 40 square meters, enough to cover half of a badminton court. Second, there's the pancreas, gallbladder, and liver, a troop of organs that break down food using an array of special juices. Third, the body's enzymes, hormones, nerves, and blood all work together to break down food. The digestive process begins before food even is digested. Start to pump out saliva. 이 과정에서 침이 효율적으로 분비가 되고 하루에 분비되는 침해량은 1.5. Once inside your mouth, chewing combines with the sloshing saliva to turn food into a moist lump. 저작이 잘 일어나야 하고요. Enzymes present in the saliva break down any starch. 한점 보다 보면 입이 마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downwards must plunge to reach the stomach. Nerves in the surrounding esophageal tissue sense the bolus's presence and trigger peristalsis,
인슐린 리셉터가 결합을 하면 세포막을 통해서
글루코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생성된 피로레이트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혹은 락테이트, 젖산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펜토스, 포스피드, 헬스위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는 내 몸의 염증이나 여러 가지 대사 산물 또한 거기에 필요한 그 영양소들이 얼마나 잘 몸 안에 충분히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기로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루베이트가 아스텔코에로 가서 ATP를 잘 생성하기 위해서는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가 잘 작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1, 유포익 애시드, 비타민 B2, B3, B5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충분히 있어야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것은 락테이트를 형성하게 돼서 몸 안에 자꾸 젖산이 축적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방의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티 애시드가 칼렌틴 셔틀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 비타민 B2가 충분해야 에너지원을 ATP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패스웨이로 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